이번에 지창욱 씨와 엄청난 액션을 선보이시죠.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른 액션인데 조우진 씨 액션 어떤 액션인가요? 네, 아, 지창욱 씨가 분한 그 윤기로 역할이 좀 현란하고 높낮이가 확연히 바뀌면서 좀 발버둥도 치는 어떨 때 보면 정말 화려한 그런 액션이라면은 강동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즐기시면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훅 들어오는 통렬한 한 방에 있는 통쾌한 한 방에 있는 그런 시리즈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통렬한 한 방을 모토로 하고 있는 시리즈의 강동호로서 그 모토를 체화하고 있는 그것을 또 표현하고자 하는 네, 그런 인물로 보여드리고자 좀 뭐 묵직한 그런 체형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기본기 그렇죠 예, 중요하죠 그게 좀 너무 이제 주먹 한 번을 이렇게 날리더라도 정말 정돈된 많이 그것을 이제 전문화된 예, 그런 한방액을 예, 저 나름대로는 그 목표로 삼아서 노력을 했었거든요. 예,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통쾌한 한방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조우진 씨가 또 그 역할을 강동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가 막 느껴지는 그런 대답입니다. 예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창욱 씨 액션 같은 경우는 박누리 감독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액션이다 라는 극찬을 해주셨어요. 이번에 윤기로 액션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뒀나요? 네, 저는 사실 액션 자체는 현장에서 무주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. 그 이전에 그런 설정들,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, 왜 싸우는 것인가,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가, 이런 거에 좀 더 저는 사실 개입을 많이 해서 설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또 리얼함이나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죠. 네, 좋습니다. 자, 하윤경 씨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액션은 아니지만 구강 액션을 선보이셨죠. 이번에 별명이 대사 똑똑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서진만의 구강 액션 어떻게 좀 준비하셨나요? 네, 이제 민서진이란 캐릭터는 사실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사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점점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르면서 뭔가 담담하면서도 조리 있게 대사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담담하면서도 조리 있게 우리 민서진의 대사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김영서 씨는 하이라이트 뭐 예고편을 통해서 지금도 뒤에 나오고 있는데 저 빨간 미니 원피스라 그래야 될까요? 미니 드레스를 입고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이번에 육상 액션을 펼치셨는데 예 현장에서 엄청난 달리기로 예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.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? 그냥 하이힐을 신고 뛰어서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조금 이 뭐랬지? 척추 측만이라든지 그거 조심해야 네, 된대. 아프더라고요. 아, 골반이. 네. 근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추웠어요. 맞아요. 추웠어가지고. 근데 또 뛰면은 또 따뜻하고. 열이 나니까. 열이 나고. 근데 집에 갔는데 약간 살 빠져있어서 기뻤어요. 굉장히 충격적이네. 한 10시간 달리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추위를 잇는 달리기 열연을 펼친 형서 배우의 그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는 신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